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술대운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대운에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만큼은 술대운이 들어올 때 한번 참고해 보자.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또 좋은 건가? 부부 문제는 어떤 건가? 그리고 삶 자체는 어떤 현상을 맞이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대운. 자축 인묘진사 오미신요 술해 술 계절은 가을을 이야기해준다. 가을 술은 가을을 이야기해준다. 인오술 가을의 끝자락이겠죠. 가을이 끝자락이고 여기서 지나면 이제 겨울이 들어옵니다. 가을의 끝자락. 아 추수식이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추수식. 자 그때 이 술 자체는 계절은 가을을 상징해주는데 오행상으로는 뭘 이야기해주냐? 토를 이야기해 줍니다. 토. 오행상으로는 술은 토를 이야기한다. 양토, 음토가 아니라 양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술은 12지지 12개 띠 중에서 토를 갖고 있는 것은 12개 중에서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2개. 그러니까 환기를 봤습니다. 진술충미라고. 진술충미. 진술충미를 오행상으로 토로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과 축은 진과 축은 습토라 그럽니다. 습토. 그리고 술과 미는 건토라 이야기합니다. 건토. 습하다는 거겠죠. 진과 축은 습하고 술과 미는 건 부석부석한 건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진은 우리가 양력으로는 4월달, 음력으로는 3월달을 이야기합니다. 3월달, 4월달, 그러니까 음력으로 3월달 되면 농사를 지은 시기입니다. 농사 지은 시기에 기가 막히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월은 물창고, 물기운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이란 것은 축은 우리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춥습니다. 현재 이 달이 음력 12월달 현재가 축월입니다. 꽁꽁 얼어 있습니다. 땅 파보면 온통 물 기운을 머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습하다 이렇게 보겠죠. 더 정확히 하면 진월은 습한 거고 진은 습하다. 축은 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과 축 자체는 물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습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술 자체는 음력으로는 9월달, 양력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는 모든 흙에서 농작물을 추수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추수를 하고 봄, 여름, 가을 자랐던 것을 추수하면 이 흙은 산성화됩니다. 알칼리성에다 산성화될 때 부석부석해졌다는 것이죠. 모든 농작물들이 자라면서 양분에 땅속에 있는 양분을 다 빼서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얘는 푸석푸석한 땅이 됐다는 것이죠. 미월은 미는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음력으로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땅이, 흙이 불을 머금고 있다는 거죠. 강렬한 화기를 머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술과 미는 건토다. 그러니까 뭐냐? 얘들은 이 두 개는 뭘 원하냐면 오행상으로 술을 원한다 이렇게 보겠죠. 왜? 너무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니까 이 진과 축은 뭘 원하냐? 화기를 원한다는 거죠. 화. 왜? 습하고 추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과 축이 있다. 이 중에서도 뭐냐? 화는 병과 정이 있는데 이 병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진에게는 왜 진월에게 필요하냐? 이 진월에는 농작물이 자라야 합니다. 햇빛을 가장 좀 필요할 시기예요. 2월달 꽃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니까 강렬한 햇빛이 필요하다. 축월은 뭐냐? 지금 한겨울을 보자. 한겨울에 아무리 지금 태양이 오늘 햇빛이 떠있지만 밖에 나가면 춥다는 거죠. 농작물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가짜 햇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정화가 좋습니다. 정화는 뭐냐? 온실이라는 거죠. 온실. 따뜻한 실내 이 난방기가 필요하다는 거에 바쁘다는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따뜻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축월에는 정화가 그래도 좀 더 우선권으로 뽑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월 자체는 뭐냐? 술은 이미 푸석푸석에서 있다는 거죠. 약간의 수분 기운이 있다는 거죠. 개수에 이 수에는 임과 개가 있는데 얘는 물량이 크고 얘는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을철에는 많은 예를 들면 물 필요치가 않을 때 적당한 수분이 와서 땅을 적셔주면 좋겠죠. 그러면 다시 그 안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개수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술월에는. 그리고 임 자체는 한여름이니까 조그만 비를 갖고는 자기가 내리고 흔적도 없이 소멸되니까 이때는 물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미월에는 임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를 갖고 있는 이 술월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술 자체는 적당한 수분 기운 자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자. 예를 시간으로 보자. 그러면 7시 30분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에요. 자, 가을철입니다. 이미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미 뭐냐? 여름철이라면 7시 30분도 해가 중천에 떠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7시 30분이면 이미 수월은 해가 이미 부엌 짓고 어둡다는 거죠. 밥 먹고 이미 어두워지고 이 시기에는 뭐냐면 이미 추수는 다 끝났고 한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하니까 생각이 여러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뭘 생각하냐? 조금 지나면 이제 해시에 돼요. 해시. 해시가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딴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딴 생각이 뭐냐? 이성이가 얘기하면 되죠. 이성. 아하, 술 대운에는 이성 문제가 많이 발동하는구나. 남녀공이 이성 문제가 발동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여기서 바람이 나온다는 거죠. 바람을 피운다는 거죠. 바람을 피운다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사람을 이때를 찾아 나서겠죠. 여자는 남자를 찾고 남자는 여자를 찾겠죠. 왜? 한가하니까. 열심히 했고 뭔가 한가하고 시간적 여유로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밤 밤중 해시가 되니까 누군가를 품고 자고 싶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대운에 있는 사람은 이것만큼은 하나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성 문제에 대한 것이 발동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내 아내가 술대운에 들어올 때는 아내에게 잘 알아. 왜? 내가 잘 알으면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이 술대운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 다른 여자를 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가 신경을 써주라. 명예는 이런 부분에서 알면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술대운에 있는 사람은 이 부분만큼은 참고해 보시라.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한가해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추수를 끝났고 추수가 끝났으니까 내가 뭔가 주머니에 약간의 금전적인 기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두 번째는 술 자체는 뭐냐면 누군가를 키워준다. 이걸 보육이라고 합니다. 보육. 어떤 일을 한다면 누군가를 키워주는 일로 많이 좀 발동이 됩니다. 아이를 키워주는 유치원, 유아원, 아니면 산후조리원, 아니면 술대운이 돌을 때는 분양하고 키워주고 뭔가 분양일 이런 쪽에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술 자체는. 그래서 이 안으로, 술 안으로 뭔가 품고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기가 이 자체로 어머니가 애기를 품에 안고 자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아, 교육 이런 쪽에 관계된 부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런 분야를 뜬금없이 가지려고 나 뭔가 키워주고 뭔가 예를 들면 많이 박리담이 하는 거 이런 경향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경 아니면 어떤 분재 어떤 뭔가를 많이 심고 많이 키워주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은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죠. 흙이죠. 땅이죠. 땅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술대운에 들어오면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추수는 한번 끝났죠. 그런데 뭐냐? 다음 봄을 위해서 뭔가 밭갈이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삽질과 갱지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땅을 뭔가 파서
이 땅과 뭔가 다시 한번 삽과 갱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이것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술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변경 변화를 취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사주 구성에서 사주의 원판을 보면 전체를 알 수 있겠죠. 아, 이때는 취하는 것이 득인 건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매입하는 게 좋은가? 매도하는 게 좋은가? 분명히 사주의 원판을 보면 설명할 수가 있다. 여하튼 토에 대한 변경 변화가 술대운에서는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대운은 어쨌든 자기만의 자영업자를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향도 술대운에 일어납니다. 이 앞에는 유대운이죠. 유대운 자체. 그리고 예를 역행으로 하면 해대운이겠죠. 이때는 그냥 지나오다 이 대운이 들으면 뭔가 사업을 하고 자기만의 가게 샵을 가지려고 하는 현상을 발휘한다. 이것도 사주 원곡에서 어떻게 사주 전판에서 잘 형성일 때 이럴 때 제대로 치면 큰 돈을 벌게 되고 잘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좀 아픔을 겪는다. 어쨌든 시도를 하기는 하려고 한다. 이 시기 들어오면 나만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명하게 연구하고 답변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주의 원국을 보면 술대운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좋은가 하지 않는 게 좋은가 선명히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술이 술도 이렇게 겹쳐있다고 만약 했을 때 사주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술술이 이렇게 겹쳐있을 때 태어난 날짜하고 태어난 시에서 이렇게 겹쳐있을 때는 이럴 때는 꼭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잘 참고해보라. 자녀에 대한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술대운에 들어올 때는 이것만큼은 참고하자. 부동산 문제에 개입이 많이 들어온다. 나만의 어떤 가게나 샵을 차리려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들어온다.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오고 차리려고 한다. 이성 문제 반드시 남편이냐 아니냐 들어왔을 때 상태를 잘 참고해봐라. 그리고 이 보육 누군가를 키워주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키우고 넓히고 키워주는 일 분양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직업의 아이템을 찾으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술대운을 갖고 이야기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